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귀중한 보석,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화석 보석 종류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또 하나의 최근에 발견한 도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자마자 이것은 여감 아니냐, 또는 킴벌라이트 아니냐, 푸딩스톤, 여감을 푸딩스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슷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강력한 여감, 그 다음에 지금 도라석. 자, 그러면 진짜 도라석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단순한 돌이 아니고 다 동물의 화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생물체의 동물의 화석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동물의 화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여기도 동물 화석.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하나 동물 화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석이 하나하나 완전 무리를 지니고 있는 거죠. 단체로 가서 그대로 굳었는데 이렇게 반쯤 찍혔기 때문에 투명은 아닌데, 자, 이 고기라는 걸 알겠죠? 여기도 보면 네, 생물체 고기 종류라는 걸 느낍니다. 요 안에도 보면요, 요 속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벽화 그림 같아요. 벽화를 수놓은 그림 같아요. 요 조그마한 것도 고기예요. 어류예요. 그 속에 얘가 그걸 먹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희한한 고기들이 다 있어요. 눈이고 상어 종류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고 신기하게 관련된 것들 다 지금 난대성 식물들, 또 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옛날 고기로 따졌을 때. 여하튼 요런 것이 지금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 화석이라는 걸 알겠어요. 고기 종류예요. 완전 열대어의 총집합체인 느낌. 그게 이렇게 무리를 이루면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느낌.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여기도 진짜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예요. 만화를 보는 것 같죠? 정말 만화를 그리도 이런 이쁜 만화 못 그릴 정도. 완전 벽화를 하더라도 이런 벽화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위에도 보면은 이것도 다 모양새가 희한하게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걸다 알게 돼요. 화석이에요. 와, 이런 떼죽음을 당한 화석. 야, 이런 어류 고기 종류가 촘촘히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만화에서. 야,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건 눈하고 이렇게 입까지 딱 정확하게 정교하게 나와 있어요. 만화 같죠? 요거는 이제 물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개나 그런 종류.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진짜 신기하죠? 아주 물개 같아요. 눈썹까지 다 있어요. 눈썹까지. 코까지, 코 입까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대로 살아있는. 아, 이게 지금 뭐, 그리고 오른쪽에는 눈,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이런 고기. 만화 같잖아요? 다 만화 같아요. 눈, 이렇게가. 무슨 만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워요. 여기도 지금 고기예요. 여기는 조금 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고, 여기도 눈이 걸어져 있어요. 믿기 힘들죠? 눈, 보세요. 눈, 눈썹. 무슨 진짜 만화 같죠?
믿기 힘들어요. 아니, 고기에, 그러니까 열대어의 고기들이 옛날엔 살았다는 뜻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 그런데 마치 살아있을 때 웃고 있는 느낌? 여기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진짜 만화 같잖아요. 지금 여기는 완전 가로줄무늬가 있는 고기예요. 열대어 중에도 가로줄무늬가, 아니, 여기 세로줄무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가볼까요? 밑쪽으로 한번 또 탐사해 볼게요. 여기도 세로줄무늬. 참 신기해. 여기도 보면은 이게 앞쪽이고, 고기. 여긴 입을 벌리고 있네요. 고래 새끼 같은 느낌 받아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와, 이렇게 이쁠 수가. 신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와, 이런 도론체도 처음 봅니다. 아무리 여감이나 캠블라이트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잡석 정도인데, 이건 예술 작품으로 선화했다고 할까? 이 자체가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열대어와 희귀 종들의 바다 생물들의 총집합체가 한꺼번에 우르르 떼죽음을 당하면서 그 자체의 특징들을 다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연철이었습니다.